当天的《华尔街日报》除了在头版刊发了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진핑 주석과의 인터뷰를 첫면에 토끼사로 게재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배경과 분석도 다른 표지에 함께 실었습니다. 그리고 공식 사이트에 인터뷰 내용 전문을 게재했습니다. 30년 기자 경력에 세계 언론계 최고상인 퓰리처상을 비롯해 수차례 수상 경력이 있는 제리태브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본사장은 시 주석과의 인터뷰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Xi's way of communicating is different than traditionally. Seems a little more open, a little less formal, and his personal imprint on these answers seemed very clear. In this case, I think it was a sign that there's definitely a change, an evolution in the way the Chinese government in general, but also this Chinese president communicates to the American public and to news organizations like the Wall Street Journal. 제리 사장은 이번 시 주석의 방문을 위해 회사에서 대형 보도 계획을 세웠고, 베이징에서의 출발부터 시작해 시 주석의 이번 방미 전 과정을 동행 취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 주석의 방미 일정 중 워싱턴 내에서의 중요 행사는 제리 사장이 직접 취재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뿐만 아니라 기타 현지 언론들도 이번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에 대해 속속 보도하고 있고, 현지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이 핫이슈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거리에서 만난 현지 시민은 양국 정상의 만남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심지어 10여 년 뒤까지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면서 자신의 자녀들이 중국인 친구를 사귀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전했습니다.